자, 중학교 1학년 비상기 5과의 대화문 보도록 할게요. 수학 관련해서 사실 미로 푸는 게임이었었던 거죠. 막 당정식을 세워야 되고, 비교급수랑 최상급 공부했고요. 이해되지? 자, 해볼게요. How many people are there in your family? 찾았어요. How many people are there? 자, 표시해볼게요. 얘들아, how many? How many people 하면 뜻이 뭐다? 몇 명의 사람들이란 뜻이죠. 몇 명의 사람들이 are there? 요거는 동사? 얘는 주어가 될순 없죠. 얘들아, there are의 뜻이 뭐였지? 여기다 써야 되겠다. There are 하면 뭐뭐들이 있다라고 해석하는 거였죠. 이거 자주들 헷갈려가지고 they are이라고 자꾸 쓰는데 그럼 안 되지. There였지. 응, 뭐뭐들이 있다. 그러면 몇 명의 사람들이 있나요?라고 물어본 거겠지. 있나요? 어디에? 당신의 가족에?라고 물어봤죠. 그랬더니 몇 명? 다섯 명 있대죠. 내 부모님 몇 명이야? 그러면 두 명이신 거죠. 그 다음에 두 명의 brothers 남자 형제가 있고 그리고 나까지 해서 총 다섯 명 맞죠. 됐어요. 읽어보자. How many people are there in your family? How many people are there in your family? 그 다음에 제이슨이 어떻대요? 뭐뭐이다? The tallest student. 얘들아, the tallest. 무슨 급? 최상급, 그치? 최상급. 최상급 어떻게 쓰는 거였지? 최상급. 더에다가 형용사의 원급에 EST를 붙여서 쓰는 거였죠. 가장 큰 학생이다. 어디에서? 우리 반에서. 이렇게 들어와 있죠. Oh, how tall is he? 라고 했네. 얘들아, how tall? How tall? 얼마나 키가 큰? 이란 뜻이야. 얼마나 키가 큰? 누가? 동사 쓰고 주어 쓰는 거죠. 의문문에서 얘들아, 동사 먼저 쓰는 거 알지? 지금 박스 친 거는 의문사인 거예요. 다시. 의문문의 어순이라고 적어볼까? 의문문은 순서 어순이 어떻게 되어야 돼? 원래 동사 쓰고 주어로 이렇게 시작하는 건데 그 앞에 만약에 의문사가 있으면 먼저 적어줘야 된다 얘기한 거죠? 의문사 쓰고 동사 쓰고 주어. 이해됐어요? 오케이? 그럼 how tall is he? 그러면 그가 뭐뭐이다? 165cm 키가 커 이렇게 얘기한 거야. Tall의 뜻이 뭐다? 키가 큰. 오케이? 그 다음에 How much are? How much? How much는 언제 쓰는 의문사예요? 가격을 물어볼 때 쓰는 의문사인 거죠, 얘들아. 뜻이 얼마예요? 이럴 때 쓰는 거지. Are 동사 These red planners 플래너 알지, 얘들아? 이 빨간색 플래너 These는 이 레드는 빨간색 플래너가 얼마예요? 이랬더니 This red planner는 얼마래요? $8. 8달러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리고 That red one 저쪽에 That 저쪽에죠. 이거는 저 빨간색은 얼마다? 9달러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This는 이것 얘기 가까운 거 있을 때 얘기하는 거죠. 멀리 있을 땐 dad인 거죠, 얘들아. 이해되지? I'll take the cheaper one. 얘들아, the cheaper. cheaper one이라고 들어와있는데, cheaper. 이거 무슨 급수야, cheaper. 비교급수인 거죠. 비교급수는 형태를 어떻게 썼어요? 형용사의 원급에다가 뒤에 뭘 붙인다? er을 붙였던 거죠. 뜻은 더 뭐뭐한이라고 해석했던 거죠. 아까 최상급슨 뜻 어떻게 써야 돼, 얘들아? 최상급슨 가장 뭐뭐한이라고 써놨죠. 의사소통 문제 풀때 얘들아 앞에 보면 안 돼요. 자, I'll take 표시해보죠. 뜻이 뭐다? 내가 살게요라고 하는 뜻이죠. 누구의 동의어야? I will의 축약형이고 I will take인 건데 will이 미래의 조동사인 거 알지, 얘들아? 뭐뭐 할 것이다. 미래의 조동사니까 뒤에 누구 쓰는 거야? 동사 원형 써주시는 거죠. I will take는 그럼 결국에 I will buy의 동의어가 되겠지. 이해됐어? I'll buy the cheaper one. 그럼 얘들아,
이쪽에 있는 빨간색 플랜을 샀어? 저쪽에 있는 빨간색 플랜을 샀어? 둘 중에 누구 산 거야? 자, 가까이에 있는 건 8달러, 멀리 있는 건 9달러. 누구 산 거야? 가까이에 있는 거 샀던 거죠? 디스를 산 거겠지, 이거? The cheaper one은 결국에 이걸 정답으로 얘기한 거야. 자, 색깔 넣어볼게요. 이 빨간색 플래너. 이게 8달러니까 더 저렴한 것을 샀다, 이 얘기겠죠? 자, 아래 체크를 해볼게요. 얘들아, 1번 대화문을 듣고, 왼쪽 거야, 오른쪽 거야? 가족 몇 명? 우리 책에도 있잖아. 가족 몇 명? 몇 명이라고 했어, 얘들아? 좀 전에 1번에서 몇 명이라 그랬어, 얘들아? 책에 있잖아. 몇 명이라 그랬어? 5명이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왼쪽이야, 오른쪽이야? 오른쪽 거죠. 그 다음에 키는 왼쪽, 오른쪽. 왼쪽이죠. 그 다음에 요거는 둘 중에 왼쪽. 됐죠? 쉽게 풀수 있죠? 자, 아래 용돈 기입장을 완성하세요라고 돼 있네. Mom, can I have some money? Can I 표시하세요. 내가 뭐뭐 해도 될까요? 라는 뜻이에요. 엄마, 그럼 여기에는 W는 얘들아 여자일 때 woman이죠. 남자일 때 man이라고 하는 거잖아. 그럼 여기에는 여자는 누굴 얘기하는 거야? Mom이라고 써놓으면 되지. 엄마를 지칭하는 말이지. 자, 엄마한테 아들이 뭐래? Can I have 가지다죠? Some money? 돈좀 제가 가질 수 있을까요? 엄마 돈좀 주세요. 이 얘기겠지? 이해됐어요? 그랬더니 what? 뭐라고? 이러는지. But 하지만 I gave you 내가 뭐했어? 줬잖아. 너한테 뭐를? $12 얼마야? 20이야, 12야, 얘들아, 12. 12달러를 last week, 언제요? 그치, 지난주에 줬잖아. 과거 시제 와야 되겠지, 얘들아, gave. 됐어요? 그랬더니 뭐래? I use it up. I use it up. use up이 뭐야, 얘들아? 돈을 다 써버리다, 라고 들어와 있지. 그럼 내가 그것을 어떻게 했다고? 다 써버렸어요, 라고 들어와 있지. 그것은 뭐지, 얘들아? 대명사잖아. 어떤 명사를 대신했어요? $12를 받는 말이겠지? 12달러 줬던 돈을 다 썼다. 이 얘기겠죠? I bought. 무슨 뜻이야, 얘들아? bought. 사다의 과거형이죠. 써놓자. buy의 과거. 내가 샀어. 뭐를? some caps. caps가 뭐지, 얘들아? 모자 얘기하는 거죠. 모자를 샀대요. How many caps did you buy? How many? 뜻이 뭐라고요? 아까 가족 몇 명일 때 썼던 거죠. 그러면 몇 개죠. 이번엔 사람이 아니니까. 뒤에 복수 명사가 이렇게 와야 된다는 거야. 이렇게. How many 더하기 복수 명사. 몇 개라는 뜻이죠. 그 다음에 did you buy니까 너는 샀니? 이렇게 들어온 거죠. 그랬더니 I bought two. 내가 두개 샀어. And 그리고 모자들이 they가 받는 말 이제 모자들이 어땠다고요? Were $6 each. each는 각각이라는 뜻이야. 각각 몇 달러였다고? 6달러였던 거죠. 그러면 이 남자애가 쓴 돈은 총액 얼마? 총 얼마 썼어? 자, 모자 몇개 샀어요? 모자 몇개 샀대? 두개 샀죠? 한 개에 얼마? 6달러죠. 그럼 총 얼마? 12달러를 사용한 거죠? 됐어? Tom, you can't spend your money like that. 너가 can't spend 뭐뭐 해서는 안 된다. 허가의 의미라고 들어와 있죠? 이게 할수 있다라는 가능성의 뜻이 아니라는 거야. 허가야, 허가. 뭐뭐 해서는 안 된다라는 허가의 의미야, 얘들아. 가능성의 의미가 아니라는 거야. spend는 소비하다, 쓰다라는 뜻이죠. 소비하다. 그러면 너의 돈을 like that.
Like는 뭐뭐처럼. That은 저것이잖아. 그러니까 뜻을 합치면 그렇게 란 뜻이죠. 그렇게 돈 쓰면 안 된다 라고 나와 있는 거죠. 미안해, 엄마. I won't next time. 내가 won't. want가 누구의 축약형이었지, 얘들아? will not의 줄임말을 이었죠. 안 할게요. 이 얘기죠. 뭘안 한다는 얘기야, 얘들아? will not이 조동사지. 조동사 뒤에 동사 원형 생략이잖아? 동사 원형 누가 들어왔어야 돼, 얘들아? will not 뒤에 줄임말. 뭘안 하겠다는 얘기야? 돈 쓰지 않겠다는 얘기잖아. 누가 생각했어? 쓰다, 소비하다. 단어 뭐야, 얘들아? 좀 전에 본 거. 다시. spend 생략. next time의 뜻은? next time? 다음번에. 응. 됐죠? 자, my pocket money. pocket money는 용돈이라는 뜻이고요. 엄마한테 받은 돈 얼마? 너희 책에 있잖아. 엄마한테 얼마 받았어, 얘들아? 엄마한테 받은 돈. 12달러 받았죠? 그 다음에 두 개. 모자를 샀지. 모자 얼마야, 총액? 12달러인 거죠. 그래서 여긴 플러스고 여긴 마이너스라고 돼 있지? 남은 돈 있어? 없는 거지. 남은 돈이 0인 거야. 그러니까 엄마한테 돈 달라고 얘기했던 거죠? 이해됐어? 잠깐만. How old is Dr. Ellis? 라고 돼 있죠, 얘들아. How old라고 하는 의문사는 몇 살이냐? 라고 하는 뜻이죠. 의문사고요. 몇 살? 일때 쓰는 거야. 그러면 동사 주어 체크하면 되겠죠. Dr. Alice가 몇 살이에요? 그러면 그가 50살이다 얘기할 때, 50 years, 50 years. 이건 써봐야 되겠다. 50. 50이 50였죠. 50 years old라고 나이를 표시하는 거예요, 얘들아. 숫자 더하기 years 더하기 old라고 쓰는 거야. 이렇게 하면 몇살 이렇게 되는 거야. 어이, 잘 가요. 자, how many books? 표시해보자, 의문사에다가. How tall? How many triangles? 다음에 how much? How many books는 뜻이 뭐다? 몇 권의 책? 이란 뜻이죠? 몇 권의 책이 are there? 뜻이 뭐다? There are. 뜻이 뭐였어? 뭐뭐가 있다였었죠? 그러면 몇 권의 책이? 있나요? 라고 물어본 거지, 어디에? 책에 있잖아, 얘들아. 잘안 보이면. On the desk. 어디에? 책상에. 라는 뜻이죠. 그 다음에 how tall. 얼마나 키가 큰? 이란 뜻이죠. 그럼 뜻이 뭐야? Dr. Alice 키가 몇이니? 라는 뜻이죠. 그 다음에 how many triangles. 뜻이 뭐야? 몇 개? 삼각형들이 are there. 뜻이 뭐라고? 물어봐야지. 있나요?로 물어봐야 되겠죠, 화면에. 안녕. 그 다음에, how much? 얼마냐는 거지? Dr. Alex의 컴퓨터가 얼마냐라고 이제 질문이 들어온 거죠. 다 됐어? 자, 여기 그림을 보고 아래를 풀어내면 되겠죠. 자, 1번에 대한 질문. How many books? 얘들아, 몇 권의 책이 있어요? 너희 그림 있잖아, 책에. 몇 권이야? 세 권. 뭐라고 대답하면 돼? 문장으로 대답해야 되잖아. 뭐뭐가 있다가 영어로 뭐라고? 그치? 그럼 there are three books 하면 된다는 거야. 아래 들어와 있을 거야. There are three books. 이해됐어요? 얘가 동사였지? 얘가 주어지? 그 다음에 삼각형이 화면에 몇 개가 있네요. 화면에 삼각형 몇 개야? 삼각형 셀수 있어, 얘들아? 이렇게 삼각형 개수 얼른 세봐. 세봐요. 요거 삼각형 몇 개야?
아, 그러면 안 되지. 이것도 상악형이잖아. 자, 화이팅! 설마요. 수학 문제인데, 이거. 빨리 세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 맨 마지막, 열여섯. 열여섯 개죠? 16 triangles. 오케이? 체크하세요. 그 다음에 how to, 키 물어봤죠? 키 대답할 때 어떻게 한다고? 자, 숫자, 단위, 그 다음에 tall 이라는 형용사 쓰는 거야. 그가 170cm, 키가 커요 라고 대답할 때 얘들아. 그 다음, 컴퓨터 얼마니? 라고 물어봤던 거죠? 그러면 그것은, 그럼 컴퓨터지. 컴퓨터는, 컴퓨터 얘기하는 거야. 컴퓨터는, 얼마이라고요? 2000달러다. 어디 볼까? 컴퓨터 얼마인지. 야, 여기 써 있다. 봤어요? 컴퓨터 2000달러 써 있지, 너희도. 자, 다음 거. 자, 대화 후에 남자가 할 일에 알맞은 번호를 쓰는 거야, 얘들아. 자, 대화 한번 먼저 살펴볼게요. Tom, Mr. Lucas가 was looking for you. Look for에 대해서 써보자, 얘들아. Look for. 뭐뭐를 찾다라는 뜻이죠. 됐어? 그럼 Mr. Lucas 씨가, 루카스 씨가 뭐하고 있었어? Was looking for. 이게 동사인 거지, 얘들아. 현재 진행, 과거 진행. was니까. 과거 진행 시제죠. 뜻이 뭐다? 뭐뭐 하고 있었다. 뭐뭐 하는 중이었다. 라고 쓸 거죠. 뭐 하는 중이었다? 너를? Look for가 찾다 했잖아. 너를? 찾는 중이었대. Really? 진짜? Why? 왜? 그랬더니 I have no idea. 라고 그랬죠. 뜻이 뭐예요? 나 모르겠어. 라는 뜻이야. 다음, go to, go. 동사 원형이니까 명령문이죠. 가세요. 이거죠. 가라. 어디로? Teacher's room 하면 애들아 교무실이죠. 그러면 교무실로. 교무실로. 지금 가세요. 다음에 what do we have to do? 자, 무엇을? 필기는 나중에 영상으로 봐도 되는 거야. 이해하는 게 포인트야, 얘들아. 우리가 무엇을 bring, 가져오다 라는 뜻인데요. 어디에? 우리의 수학 여행. 수학 여행에 뭘 가져가야 돼? 라고 물어봤더니 잘 모르겠다 라고 했죠. 내가 가지고 있잖아요. The list, 목록이 없대. With me. 나와 함께니까 내가 목록 가지고 있지 않아 라고 얘기했어. Then, 그러면, let's check. 우리 체크 확인하다죠. 확인해 보자 이거죠. 확인해 보자. 청유문 기억나요? 우리의 학교 웹사이트를 체크해 보자라고 했고요. 실례합니다. What floor? What floor? 뜻이 몇 층이란 뜻이야. Is the flower shop on? 그러면 꽃가게가 몇 층에 있어요? 라는 뜻이야. 뭐뭐에 있어요? I have no idea. 모르겠대. I'm new here. 나도 여기가 처음입니다. 라는 뜻이죠. 여기에 새로우니까. Go and ask. 가서 물어보세요. 라는 뜻이죠. 가서 물어보세요. 명령문. 둘다 동사 원형이죠. At the information desk. 인포 데스크에 물어보래지. I got it. 뜻이 뭐야? 알겠어요. 라는 뜻이다. 자, 1번 대화 어디? 얘들아, 1번 대화 읽었던 거. 그림 셋 중에 어떤 거야? 왼쪽 가운데, 오른쪽. 이건 거죠. 그 다음에 2번은? 책에 그림 있잖아, 얘들아. 그치. 그 다음에 세 번째, 인포 데스크잖아.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 다음 아래. I got a Rubik's Cube. 루비큐브 얘기하는 거죠. 내가 루비큐브를 얻었어. 내 생일에
루비큐브를 받았단 말이야. 좋네. Hey, you can solve it. 너가 풀수 있다. 그것이 루비큐브 얘기하는 거겠고요. 어떻게? 30초 이내에 풀수 있대. Do you know how? 너 알고 있니? How 하면 방법 얘기하는 거겠죠? 푸는 방법을 알아. 푸는 방법을 알고 있니? 라고 물어봤더니요. I have no idea. 뜻이 뭐였어? 모른다란 뜻이었죠. 몰라. Can you show me? Can you? 뭐뭐 해주겠니? 란 뜻이죠. 그러면 나한테 뭐 해주겠니? 너 나한테? Show? Show? 보여주겠니? Sure. 당연하지. 란 뜻이죠. First. 우선 어떻게 하래요? Make a plus shape. 뭘 만들어라? 만드어라. 플러스 모양을, 요 모양을 on the top, like this. Like가 뭐뭐처럼이죠? 그러면 이것처럼 어디에? On the top, 위에 이 얘기죠. Wow, let me try. 내가 try가 뜻이 시도하다죠, 얘들아. 그럼 내가 뭐 할게? 내가 시도해 볼게. 라고 하면 되겠죠? 자, 동영상이었는데요. 어떤 세계 최고 기록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알아보자라고 나와 있었죠. 보자. James, what are you looking at? 자, look at에다가 표시하면 뭐뭐를 보다라는 뜻이죠. 그러면 what? 무엇을? 너가 are looking이니까 얘들아, 비동사에다가 동사의 ing, 뭐뭐하는 중이다, 진행 시제인 거죠. 이해됐죠? 무엇을 보는 중이니? 라고 했죠? 필기는 나중에 영상 보고 해도 돼. I'm looking at. 내가 보고 있어요. 뭐를? 다른 세계의, 무슨 격? 소유격. 그치. 다른 세계의 records가 기록이죠. Of this year. 언제? 올해. 됐어요? 올해의 기록을 보고 있대. 내가 I have a question for you. 너한테 뭐가 있다? Question? 질문이란 뜻이에요. 나 너한테 질문 있어. How heavy? 뜻이 뭘까요? How heavy? Heavy가 뭐지? 무거운. 그러면 how heavy? 얼마나 무거운이란 뜻이겠죠? 얼마나 무거워? Is the heaviest watermelon in the world? 세상에서 the heaviest 무슨 급? 최상급. 뜻은요? 가장 무거운이 되겠죠, 얘들아? 가장 무거운 워터멜론? 수박이죠. 수박이 얼마나 무거워요? 라고 물어본 거겠지. 이해돼? 의문문이니까 어순이 어떻게 돼? 의문사를 쓰고, 집중해요. 의문사를 쓰고, 동사 쓰고, 그 다음에 주어를 쓴 거죠. I have no idea. 뜻이 뭐야? 알아, 몰라? 모르겠어. 라는 뜻이었지, 이게. 모르겠어. 누가? I니까? 내가 모르겠어. 이 얘기죠. What's the answer? 뜻은? What? 무엇이 the answer? 대답이었죠. 대답이 뭔데? 라고 물어봤겠지. 그랬더니, It's 159kg라고 얘기해줘. 세계에서 제일 무거운 수박이 159kg이라는 거야. 됐죠? 이시 받는 말이 가장 무거운 수박을 얘기한 거였겠죠. The heaviest watermelon in the world. 됐어요? 와우, wow, that's amazing. 그거 놀랍네. 그것이 받는 말은 앞에 있는 159kg을 얘기한 거였겠죠? 그다음에 그것이 어떻다? 놀라운이란 뜻이죠. 그거 참 놀랍네. 됐어요? 까지입니다. 자, 여기 잡혀 있는 게 있는데 숫자와 관련된 정보를 물어보는 질문 어떻게 하는 건지 나와 있잖아요, 얘들아. 반드시 읽고 공부하고 암기를 해야 됩니다. 자, 읽어보죠. How much is? How tall? How far? How many books? How old? 선생님이 표시 넣은 부분이 의문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동사로 다 나온 거예요. 필기할 때 그렇게 해주면 되겠고. 내가 모르겠어. 읽어볼게요. I have no idea. 모른다 라고 할 때, I don't know at all.
됐죠? 까지, 똑같이 필기 넣어주시면 될것 같아요. 여기까지로.